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사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은 현재 일본에서 살고 계시고 저를 뵌지 저와 만난 지한 7, 8년 돼 갑니다. 얼마 전 새해가 돼서 서로 인사를 하다가 문득 제가 이 사주를 동영상에 올려서 한번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이 사주는 고진감래라는 사자성어가 굉장히 잘 통하는 이분에게 딱 맞는 그러한 케이스라고 저는 봅니다. 세번 결혼해서 이분이 지금 참 행복하고 잘 살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주를 한번 어떻게 됐길래 결혼을 세번 했고 또 어떻게 됐길래 그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세 번째 칸, 이분은 임수, 물을 가지고 태어났다. 오행상 수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수. 물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계절을 보니까 음력 3월 달이다. 진월이다. 근데 천간에 보니까 물이 있구나. 그러면 물이 좀 범람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성분이고요. 49세 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육친 관계를 보면 여기는 정인, 어머니가 좀 있습니다. 어머니가 할머니 자리에 좀 앉아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주에서는 힘이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하고 있다. 자, 임수를 보니까 같은 비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견. 비견인데 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에게 뺏어가는 세력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경쟁 세력이다. 정은 이 사주는 정제에 해당이 된다. 정제. 자, 지지를 보니까 여기는 비견을 해당이 되고요. 비견. 그 다음에 여기서는 편관에 해당이 된다. 편관. 정제. 정관. 관의 기운 자체가 이렇게 좀돼 있다. 그런데 구액을 보니까 수의 기운 자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물의 기운 자체가 좀 범람이 돼 있다. 자, 이렇게 볼때 사주에서는 만약에 임이 없고 갑이나 을이나 병정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범람되었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약간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천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것은 물 기운이 좀 강하다 이렇게 해석해야 사주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 기운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하다. 화의 기운도 잘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 운성을 좀 보자. 12 운성. 해자축이니까 여기는 걸록에 해당이 된다. 건자. 인묘진 여기는 묘고에. 임진, 묘고에 해당이 된다. 고자. 그 다음에 사오니가 절태, 잉태에 해당이 되고 사오미니까 이것은 절태 양에 해당이 된다. 근데 특이하게 하나를 볼수 있는 것은 처음에 이 곧장 자체를 가지고 있네요. 묘고를 가지고 있다. 임진이 여기에 곧장. 거기에 숨어 들어가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신살도 한번 보자. 12신살도 이제는 좀 풀자. 해묘미 삼합, 연지를 갖고 보자. 연지, 해묘미 삼합을 놓고 얘를 좀 찾아보자. 해는 바로 같은 글자니까 지살이다. 그 다음에 해묘미, 묘진, 가운데 인묘진이니까 이것은 반환살이다. 그 다음에 해묘미 오미니까 여기는 육해살이다. 그리고 미니까 화계네요. 화계.
자, 12신살까지는 이렇게 좀 잠깐 우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2신살. 그런데 여기 이 사주에서 대운의 흐름이 삼대운이라 그랬어요. 삼대운. 대운까지 한번 좀 보자. 신이니까 임이니까 임계. 가보. 을미. 병신, 정유, 무술, 3, 13, 23, 33, 43, 53. 이분이 현재 43에서 53 대운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41세, 42세에서 저를 찾아왔던 분이에요. 이때 병신대운 때 왔을 텐데, 이 병신대운을 놓고 보니까 12신살로 놓고 보면은 12신살 해묘미니까 몸이 신이니까 이때는 겁살에 해당이 된다. 12신살에서는 겁살에 해당이 되고 얘는 재살에 해당이 됩니다. 재살. 이때 저를 뵀을 때 병신이 들어오는데 병이 들어오면서 신 자체를 제거를 시킵니다. 병신 자체. 아, 이때는 어머니에 대한 건강 문제가 돼도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어머니에 대한 문제가 좀 크게 불거져 있다. 건강 문제겠죠. 신이 들어오면서 신은 신자진, 수국을, 물의 기운 자체를 더욱더 높여주니까 묘고 곧장의 세력이 물 세력이 더욱더 강해졌다. 그러니까 뭐냐? 임수가 편관의 곧장의 묘고에 입구가 되는데 수의 기운 자체가 강하다. 그러니까 더욱더 얘 세력은 범람이 돼 있다. 이렇게 보이게 돼. 물량이 이렇게 많다. 그런데 이 겁살이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불안정하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 체포, 압류, 수색, 구금. 그리고 부부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 격을 깨뜨린다 하기 때문에 겁살 들어올 때는 사상루가 모래 위에 집전화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정한 상태에서 10년간은 산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런데 이 대운에서 병신대운의 이 사주가 이혼과 또 이혼, 재혼 두 번의 과정을 이 33세에서 43세 사이에 이분이 겪었던 거예요. 이혼하고 다시 또 재혼을 했는데 그분과도 또 다시 겁살, 온 재산이 다 파괴되고 사업 실패하고 부도 맞고 서울로 왔다 이런 거죠, 이분이. 대구 생활하다가 서울로 오신 거죠. 피난처처럼 오신 거죠, 이분이. 수중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거고, 이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됐겠죠. 자, 그런데 여기 곧장에서, 아니, 여기 다시 또 시에서 미고를 갖고 있어요. 미고라는 것은 여기서는 을목고니까 목의 곧장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에서는 목은 뭘 이야기해 주면 자녀를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아픔을 또 겪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줄수 있습니다. 자, 임수를 한번 놓고 보자. 임수. 임수는 물이다. 너의 목적은 무엇이냐? 나무를 길러줘라. 수생목을 해줘라. 뭔가 키워주고 양육을 해줘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두 번째, 임수는 빨리 물의 양을 보아라. 물이 큰 물이냐, 작은 물이냐. 작은 물은 토가 좋지가 않고 큰 물은 반드시 토가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무토가 있냐, 없냐를 봐줘야 합니다. 무토. 무토가 없으면 저 물은 지 마음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은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배우자 운이 약하다도 또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는 물의 양이 많은 사람들은 무토가 없으면 뭐냐? 백발백중. 가정운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무토가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가정을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거의 대부분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토가 없을 때는 임수는 흘러가는 물이기 때문에 방랑한다. 남자들 같으면 평생 방황하고 방랑하고 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토가 들어오니까 제방이 되니까 제방이 쌓아지니까 이 물이 저수지가 되니까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병화나 정화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수에서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이 사주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었냐 이걸 보게 되면 사주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43세부터 53세를 보니까 이 사주가 정유를 갖고 들어왔습니다. 정유. 정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에서 정유합. 가장 여기서 암적 존재임을 딱 합으로써 제거를 시킵니다. 아하, 사주가 굉장히 맑아졌다. 사주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맑아진 것은 반드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주의 표현은 맑아졌다 하지만은 그 운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많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경쟁자고 늘 이해가 이 대지를 범람시키고 있는데 이 봄장마를 주고 있는데 장마 기운을 줬는데 얘를 제거하니까 정화든 어떻든 영화 이 주변에서의 역할 자체들이 굉장히 자기 역할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에 대한 기운을 이때는 병화 못지않게 병화보다는 정화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왜? 제거를 시키니까 정임합으로서 묶어두니까 얘가 묶이니까 사주에서 물량이 줄어들겠죠. 이물 자체가요. 그러면서 유가 들어오면서 진유합을 합니다. 합을 하니까 임 자체에서 유가 들어오면서 이 문서에 대한 기운 자체가 세력 자체가 커지니까 튼튼하게 균형을 이룬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물량은 빠지고 균형을 이루니까 이 사주의 운의 흐름이 화기운 자체가 굉장히 잘 흘러가고 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유가 들어오면서 재살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십이신살에서. 재살은 재난을 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살이 들어오면 아무리 직장 내에서 감언 열풍이 불어도 감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요리조리 미꾸리 아침에 다 빠져나가요. 꾀라 그럽니다. 이건 오히려 꾀. 꾀로 해석을 하시라. 그게 정확하다. 재살 들어오는 사람 치고 재살 운에서 돈못 벌고 자기 능력 발휘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재살이 들어오면은 아, 그 10년간은 이 사람은 굉장히 잘 요리조리 자기가 융통성 있게 산다. 이렇게 해석하고 설명해주면 정확하다. 이것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수가 가장 중요한 을목을 가지고 목생활을, 수생목을 하니까 화기운 자체에서 이렇게 번창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정유가 들어오면서 저는 확신을 한 겁니다, 이분에게. 세 번째 저는 결혼을 할때 이분에게. 저는 그분이 진짜 괜찮다. 지금 만나는, 세 번째 만나는 분이 괜찮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 사주 운에서 흐름이 좋아지고, 재물운도 좋아지고, 당신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을목이래요, 을목. 을목이니까, 뭡니까? 이것은 문화예술에 관련된 분야겠죠. 당신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분야에 대해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는 그분과 세 번째 만남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지하고 미뤘습니다. 그런데 43세부터 현재 49세인데 벌써 7, 8년 사이에 그 아픔, 고통, 세 번, 두 번의 어떤 아픔과 아이들 문제에 대한 그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못 보고 그 고통 속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분이 다 성공을 하니까 자녀들도 다 일본으로 데려와서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사업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내니까
성공하더라. 뭐에서 운은 결코 누구에게나 공평하더라. 이렇게를 보냅니다. 그 운을 찬스를 찾아서 가는 것, 이분이 한번 이혼에 실패하고 두번 실패했을 때, 두번 다시 나는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 했을 경우에는 이분이 좋은 운을 펼칠 수는 없겠죠. 남편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근데 이분은 또세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분이 그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인드가 굉장히 우리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볼수 있고, 그 극한 어려움도 견뎌내면은 좋은 일이 있구나를 이분이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주가 이분이 고진감래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운을 맞이해서 이렇게 번창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런데 53세에서 63세 사이는 이때는 저는 굉장히 축소하라. 이렇게 주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 사이에서는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되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 현재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어떤 일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운은 반드시 공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왜 그러냐? 자연의 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자연은 순환을 한다는 거죠, 순환.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 겨울. 순환한다는 것은 오행의 기운 자체들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추운 기운이 들어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대지에 좋은 열매들이 맺고, 결실을 갖고 오고, 이것이 다 순환을 한다는 거죠. 사주에서 내가, 전부 다 사주는, 각자의 사주는 다 다른데, 내가 원하는 것이 반드시 순환하면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찬스를 잡을 때 발복하게 된다. 찬스가 올때 곡식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했을 때 반드시 열매가 맺는다. 왜? 자연 속에서의 기운은 음양오행론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 찬스를 잘 잡았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또 다시 이분은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또늘 기회를 넘보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주의 식신상관이 을목이라는 것은 굉장히 약한 겁니다. 여기 을목이 있고 간목이 있습니다. 식신상관이 그래도 이 사주에서는 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하게 자기 자신을 움직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결국은 운이 들어오니까 성공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하튼 참 부러움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여행도 다니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분입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시간 갖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내 사주는 반드시 그분에게도 기회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못 찾아서 그럴 뿐이지, 언제 왔는지, 언제 들어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놓칠 뿐이지, 반드시 자연은 순환한다. 자연 속에 나는 있고, 내가 거기서 어떤 걸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제가 이 사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시고, 항상 식신상관, 그러니까 활기차게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